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도요타 라브4 2.5 이륜 4세대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8년식, 주행거리는 6,5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제조사 보증까지도 남아있어서 신차급 컨디션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랑 루프랙 들어가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실게요. 엔카 진단, KB 진단까지 받은 무사고 차량 확인되시고 전면 유리 스톤 체크랙 전혀 없는 깔끔한 상태네요. 다음으로 본넷도 보실게요. 네, 본넷 쪽도 스톤 체크랙 전혀 없고요. 그 밑으로 범퍼도 보시면 스크래치 깨짐 없고요.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제일 먼저 휠 컨디션 생활기 수 없는 깔끔한 상태고요. 앞쪽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네, 앞쪽 7.13으로 90% 이상 나는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스크래치 전혀 없고요. 이제 도어 쭉 보시면 네, 스크래치 문콕도 전혀 없네요. 다음으로 리어 휠 컨디션도 생활기 수 없고요. 뒤쪽도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뒤쪽 7.38로 뒤쪽도 90%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 보실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네, 스톤지 크랙 없고요. 트렁크 실내 볼게요. 네, 실내 공간 보시면 매우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고요. 2열 폴딩 하셔서 차박 캠핑도 가능할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도 생활기 수 없네요. 도어도 쭉 보시면 네, 스크래치 문콕 없고요.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측방 들어가 있고요. 바깥쪽 사이드미러도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도 네, 생활기 수 없고요. 대체적으로 4쪽 다 휠 컨디션 매우 좋고요. 실내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탑승했고요. 계기판 보시면 6,593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점등되지 않았습니다. 핸들 보실게요. 네,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네요. 위쪽 보시면 ECM 룸밀러 블랙박스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요. 더 위에는 썬루프도 되어 있습니다. 네, 작동도 잘 되고요. 아래 보시면 AVC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후진기어 넣으면 네, 후방 카메라 역시도 잘 작동하네요. 스타트 버튼 앞쪽에 있고요.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아래 보시면 운전석과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고요. 에코 모드, 스포츠 모드도 이용 가능하세요.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이제 2열 탑승했고요. 제일 먼저 공간 역시나 매우 넓네요. 앞쪽에는 열선 시트, 뒷자리도 양쪽 다 들어가 있고요. 시가셋도 이용 가능하세요. 가운데 보시면 네, 컵홀더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제 시트 상태 보시면 벗겨지거나 갈라짐 없이 관리 상태도 매우 좋네요.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냉각수 접종량 잘 들어가 있네요. 네, 지금 엔진 쭉 보셨는데 노유 없이 깔끔하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합니다. 하부전 검전의 성능 기록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없고요. 그 앞으로 현관장치인 서스펜션 네, 유격이탈 전혀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현관장치인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네요. 이어서 앞쪽으로 오셔서 엔진 미션 보실 텐데요. 네, 이렇게 위쪽에서 보셨을 때 네, 누유 없이 깔끔하고요. 그 밑으로 네, 미션 쪽도 보시면 누유 없고요. 엔진도 쭉 보시면 누이 없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전혀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요. 등석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네요. 이 차량 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토요타 라브4 2.5 이륜 4세대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우선 이 차량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KB 진단까지 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니까요. 믿고 구매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